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서울신문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유의 예산 퍼주기 공약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처한 만큼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민생경제 심폐 소생술이란 말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13조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밝혔던 선심약속에 드는 천조 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천조라고 하는 금액은 그 민간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죠. 윤 정부의 지역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한 맞불을 놓겠다는 속셈으로 비칩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계획에 맞서 특정 금액 지원을 약속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무리하고 현실성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엊그제 이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공격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누가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 대표는 정녕 아르헨티나가 수십 년 좌파 정권의 공짜 시리즈에 거덜난 것임을 모른단 말인가. 이 대표는 선거만 다가오면 전 국민 대상 퍼주기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선 후보 때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기본 소득 지급과 1000만 원의 초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기본금융을 약속했습니다. 기본주택에 탈모 치료, 생리대 구입비 지급 등 크고 작은 무차별적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번 공약의 노림수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농산물값 급등의 여론이 악화되자 서민들의 어려움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셈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백조 원의 빚이 불어나 재정이 어렵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대표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더 이상 퍼주기 공약을 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쓰고 경제가 좋아지면 갚자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포퓰리즘 정책, 즉 보편 복지는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보세요. 아르헨티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사례를 보듯이 그 끝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10%, 20%가 치솟고 재정 위기에 나라가 지금 디폴트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난해 역대 최대인 우리나라가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부채는 처음으로 1100조에 육박했습니다. 1년에 부담하는 이자만 연 22조에 해당합니다. 예. 지금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가 건전재정을 지금 추구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예산 낭비를 줄이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니 숙권 정당과 당 대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이제는 건전재정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빚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